그 떠나라의 히브리어 단어 레흐레카는 어딜 가라, 뭐 이렇게 가라는 명령, 가라는 의미와 동시에 직역하면 너 자신에게 가라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명령을 보면 이 레흐레카의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첫 번째는 실제로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를 떠나라는 의미와 함께 두 번째로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떠나라라는 그 말씀, 명령에 담긴 뜻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콜링하신다는 의미가 장소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인생의 목적과 정체성, 삶의 이유를 찾아서 떠나라는 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 떠나라, 레흐레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결과는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가 이 공간의 변화죠. 우리 삶의 공간의 변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실제적인 장소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 외적인 장소의 변화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떠나라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드실 때 우리는 그때부터 인생을 향해, 나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크리스천이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 명령, 떠나라라는 그 명령을 이 크리스천도 듣게 됩니다. 떠나라라는 명령을 들은 크리스천이 뛰기 시작해요. 그런데 크리스천이 뛰기 시작할 때 그 크리스천 뒤에 가족들, 또 자녀들이 울부짖으면서 크리스천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그 손짓을 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을 찾아서 떠나는 크리스천에게 통곡하면서 울면서 돌아오라고 애걸복걸하는 가족이란 그 어떤 상징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나는 삶, 레흐레카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떠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가족과도 같아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연결된 것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꽤 결정할 수 없는 또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거라는 거죠. 가족과 그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결단을 꺾어놓는 수많은 일들과 우리가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이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은 자신의 뒤에서 울부짖으면서 돌아오라고 손짓하는 가족들과 아이들을 향해서 크리스천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크리스천이 자신의 귀를 손가락으로 틀어 막았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대답해보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여러분, 크리스천 귀에 들리는 그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 마음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갈 길에 빛과 등으로 삼겠다는 결단을 귀를 틀어 막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를 틀어막은 크리스찬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뭐라고 소리쳤어요?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은 자신이 떠나는 길, 생명을 찾아가는 그 길에 정확한 이유와 목적, 방향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크리스천 마음속에 정확한 생명의 갈급함, 구원의 갈급함, 자신의 죄에 대한 통곡하는 마음이 있어서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을 외치면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는 그 결단이 크리스찬의 그 외침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옆에서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옆에서 누가 조롱을 해도 그 말에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철로역증의 주인공 크리스찬처럼 그 세상의 많은 유혹과 조롱, 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욕망의 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누구처럼 크리스찬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유혹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주저함이 생길 때마다 크리스천처럼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뜻을 인생의 방향으로 정말로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결정하고 떠나는, 정말로 그런 멋지게 떠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처럼,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의 삶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 구체적인 삶의 변화, 변화의 첫걸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 떠나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의 변화가 없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에 대한 정확한 방향 설정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된 인생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 공부를 하지만 직장을 다니지만 여전히 떠나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벗어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날마다 떠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증명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각자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떠나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그래서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와 대안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